형님, 아, 진짜. 이제 그 2차가 그거죠. 저희 베스트 셀링카 3 안에 드는 차? 의도치 않게 찍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치? 그냥 찍기 전, 이거 팔릴까? 좀 이랬거든? 와, 그 뒤로 그냥 올렸다 하면 다 팔려, 그치? 도이치에 있는 80% 매물을 저희가 다판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 브랜드도 또, 그치? 뭐, 우리한테 뭐 연락이 안 오네, 그치? 그러니까 렉서스는 좀 많이 팔아준다고 이렇게 전화 받았거든. 아, 그래요? 오늘 준비한 차는요, 링컨의 정말 고급 SUV 차 준비했습니다. 노틸러스 준비했고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모델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의 노틸러스 준비했습니다. 링컨 브랜드는 종종 자주 찍고 있는데 최근에 SUV 모델 뭐 코세어라든지 노틸러스 그 위로 가면 뭐 에비에이터, 뭐 내비에이터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에다가 옵션 정말 좋고요. 승차감이 정말 좋게 나온다라는 거, 그 기술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약 2천만 원대에 이렇게 고급 SUV 없거든요. 링컨의 노틸러스 보시면 정말 가격 대비 가성비는 정말 잘 나오는 매물이라고 설명드려 볼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리면 2019년 6월 등록, 주행거리 약 9만 7천 km고요. 자, 누이 없고 사고 이력 또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은 링컨의 노틸러스 2.7 V6 모델이고요. 리저브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1인 신조에 세이프티 6, 6개월에 만 키로 보증 가입해 드리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준비한 금액 2,730, 2,700만 원대 노틸러스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준세 오늘은 노틸러스고, 사실 얘가 뭐 키로수 짧으면 이제 3,000 중반대까지 가는데 2,000만 원대 노틸러스로 준비했습니다. 자, 요런 모델 요즘 시즌에 구입하기 좋은 워렌티 상품 6개월에 만 키로 가입되고요. 본의 아니게 요 색상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약간 하늘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스카이블루 요런 느낌이거든. 부담스럽지 않고 이쁜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이런 차량도 보여주면 색깔이 좀 비슷해. 여기 아우디도 그렇고 저쪽에 아우디도 그렇고 얘 볼보도. 요즘 이런 컬러들이 여러분들 수입차 중에서는 좀 인기 컬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카이블랙 컨셉의 차량이고요. 준수하게 옵션. 연속 제어 댐핑 시스템. 그치. 네. 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연속 댐핑 제어 CCD라는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4개의 바퀴에서 12개의 센서가, 장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반응 속도가 50분의 1초로 정말 빠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정말 편안한 승차. 게다가 실내 옵션이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옵션 진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런 수입차가 있을까 싶습니다. 외관실내 보여드리면, 이제 얘네 브랜드는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제 도요타 렉서스, 그다음에 뭐 현대 제너시스 요런 프리미엄으로 설계된 링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차종들은 다 옵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 비싸요. 예, 네, 다 비싼 모델이고. 자, 일단 이렇게 뭐 LED 헤드램프 앞쪽에 뭐 전방 카메라 뭐 옵션 다 올라가져 있고 센서까지도. 이제 이렇게 휠 같은 경우에는 피렐리 타이어네요. 피렐리 타이어의 20인치 휠. 아, 휠은 키스 없이 깔끔합니다.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실내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실내는 블랙 색상이네요. 블랙 인테리어고 얘보다 하나 더 작은 모델은 이제 코세어라는 모델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SUV로 사용하기에도 2열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잘 빠져줘요. 2열 공간을 또 보셔도 여유가 있죠. 뒤쪽에 열선 옵션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위쪽에는 선루프까지 파선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인치. 뒤쪽도 잔열이 너무 좋은데? 뒤쪽도 잔열이 너무 좋고 휠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깔끔하고. 자, 후면부로 보시면 링컨 2.7 휘발유 4륜 모델이고요. 오, 예. 견인고리까지 해놨는데? 근데 견인고리도 뭐라고 표현해야지? 원래 요거 이런 커버 같은 건 없는데 커버까지 해놨다. 되게 멋있다, 그지? 링컨 이렇게. 그래서 트레일러라든지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견인고리까지 올려놨습니다. 와우, 트렁크 너무 넓은데? 그지? 러기지, 6대4 폴딩, 커버까지도 다 씌워놨고요. 정말 널찍합니다.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올라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열? 아, 오, 예. 오, 좋아, 좋아, 좋아. 그지?
자, 전동 트럭입니다. 링컨의 지금 노틸러스 보고 계신데요. 외관 컬러 냉정하게 준수 어떻게 생각하니? 요거 뭐 사실 색깔 나 너무 괜찮은데? 제가 좀 디자인 철학이 저만의 그게 좀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찐파랑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는 약간 블루 계열에다가 검정색 30% 섞어가지고 오히려 약간 이런 차량들은 이런 색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GV80 그 그린 색깔도 전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아니 좀 저기 디테일이 아주 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흰색, 검은색 지겨워요. 어? 그지? 차들도 여러분들 뭐 솔직히 한번 생애 주기별로 얼마나 많은 차를 타시겠어요. 짧게는 1년마다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길게는 10년, 20년 타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게 바꿀 때마다 좀 컬러감 있는 차, 개성 있는 차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들어왔고요. 윈도우 버튼이 있고 메모리 1, 2, 3자 메모리 기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전동 시트. 라이트는 기본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 전자파킹. 전자파킹이고 자, 왼쪽에는 단자일 스마트 크루즈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블루투스 볼륨 버튼 포함이 되어 있고 앞쪽에 계기판도 되게 디지털식스럽게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파노라마. 파노라마 달베 개방감이 여기까지 반이 열려버리네요. 네,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고. 자, 블랙박스 기능. 블랙박스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프리미엄 사운드 기능. 사운드 기능도 고급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제 링컨이라고 하면 이렇게 기아 노브가 버튼식으로 올라가져 있어서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기능 올라가져 있고. 자, 볼륨 이렇게 버튼. 그리고 에어컨. 엔진 스타트 버튼은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통풍. 양통풍 다 올라가져 있고요. 아, 위쪽, 왼쪽에는 오토홀드. 오토홀드 기능.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자, 차 키는 두 개다. 이렇게, 여분기까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요 차량 진짜 승차감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저희도 이 차량들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중고차 가격으로 이제 2천만 원대인데, 사실, 2천만 원대 요 정도 일단 승차감 그러니까 요 정도 옵션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사이즈가 비슷한 차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독삼사 빼고 뭐 렉서스로 가게 되면 약간 뭐 RX 요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잖아 네 뭐 NX는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그지 뭐 RX라든지 근데 RX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4천 이하 매물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좀 비싸고 2천만 원대 진짜 고급 SUV 떠오르는 모델이니 준수야? 밖에 없습니다. 그지? 네. 독일로만 가보면은 아예 게임이 안 되죠. 이 가격대 지금 요 연식대 차량을 가져가려고 하면 말도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X5라든지 뭐 GLE 이런 차량들 그지? 가격이 그냥 사악하지 그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이 차 자체가 2천만 원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좋거든. 그래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링컨의 노틸러스를 올려드렸을 때 와 정말 폭발적인 인기가 오더라고. 이 차량의 장점이 제가 강변 CGV에서 알바했었거든요. 비소지기로 가면은 이제 뭐 IMAX 관이 있을 거고 뭐 여러 뭐 이런 관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빵빵한 관들은 옆에 돌비 사운드 그냥 서라운드로다가 이게 박아놓거든요. 근데 여기 레벨 울티마 요 스피커가 카메라에 안 담겨서 안 트는 거긴 한데 진짜 엄청 좋아요. 맞아. 야, 고급차 기준은 또 이제 사운드까지 깔아줘야 되잖아, 그지? 저 CGV IMX가 온 줄 알았어.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안 살 이유가 크게 없다. 예, 저는 이게 뭐 유지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좀 두려우실 수 있지만 어쨌건 지금 우리가 1개월에 2천이 아니잖아. 6개월에 만키로 깔아드리잖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링컨의 노틸러스입니다. 이런 고급차는 여러분들 놓치시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영상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금액 2730. 전액 가입 탁송거래 수원의 도이치에 있습니다.
썸타다 신차장 이벤트 오픈했습니다. 최저 금액 견적 드리니까요. 이것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볼게요. 지금까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